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5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2월 4일이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울산시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13명을 기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이. 대개 기소를 하면 그 공소장은 1, 2일 내에 공개가 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었는데 그 공소장이 13명이다 보니까 공소장의 분량이 A4 용지로 해서 대략 한 60쪽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법 뭐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공소장을 60쪽을 공개하지 않고 국회에서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개하지 않고 이 중에 그걸 네 쪽으로 요약해서 국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공소장 이 사람들이 과연 뭐 거기에 보면 뭐그 송철호, 백원우, 뭐 황운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개입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일단 조사가 1월 30일로 늦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늦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안돼 있고 다른 사람들 이제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의 공소장이라는 게 뭡니까? 재판을 청구하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어서 재판에 넘긴다. 그렇게 판사한테 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알린 것을 지금 공개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도 압박이 있으니까 그러면 요지만 공개하겠다고 해서 60쪽짜리를 4쪽으로 줄여서 그 국회에다 제출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가 잘 분간이 안될 정도로. 왜냐면 그 4쪽으로 압축한 것도 바로 법무부가 압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이 공소장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 있을까? 그리고 왜 지금까지의 관행을 깨고 이렇게 조치를 취했을까? 그건 뭐 너무나 명백한 거죠. 이게 공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거는 공개하도록 돼 있는 건데. 그거 공개를 막으려고 지금까지 관행을 완전히 무시하고 관행을 바꾸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관행도 바꾸고 뭐 개혁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청와대의 범죄 행위가 드러나는 거.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지금 무혐의다,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서는. 그렇다면 공소장을 공개해서 얼마나 검찰에서 지금 조사해서 기소하는 것이 엉터리인가 하는 걸 입증하면, 아니 그 공소장 보여주면 할거 아닙니까? 보여주면 아 이게 뭐 검찰이 수사 이런 식으로 했어? 라고 얘기하면 정말 그들 말대로 일단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클리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 이게 드러나면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야, 검찰이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수사였는데 상당히 치밀하게 했네. 청와대가 정말 선거 개입한 것 같은데 이런 인상을 줄까봐 저는 안 하는 걸로 봅니다. 뭐 그게 맞겠죠. 왜 그러냐면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검찰인가요? 아니죠. 본인입니다, 본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제일 잘 알죠. 그러니까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전모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제가 보건대는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일 가능성이 제일 많다. 왜 그러냐면 송철호 변호사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전화도 하고 하명수사도 하고 한 주체가 누굽니까?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 그다음에 거기에 동원된 게또 사회정책비서관실 뭐 이런 데까지. 그러면 이한 3개, 3개 정도의 수석비서관실을 움직이는 사람 누굽니까? 두 사람, 한세 사람 정도 있겠군요. 대통령 비서실장, 문재인 대통령 부부 중에 부부. 그 정도가 아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든 김정숙 여사든 본인이 뭐 직접 전화하거나 이러진 않았을 테니까 아마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씨를 통해서 움직였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와대에 있는 3개 수석 비서관실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그 정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 못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잘알 텐데 이 사람들이 잘 아니까 지금 부인하고
그 다음에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그걸 알고 공소장 공개까지 막고 이런 단계가 아닌가. 그런데 제가 오늘 제목이 추미애를 보면 선거 개입이 보인다 이렇게 지금 달아놨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보인 행적을 쭉 보면 아, 이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 이 정권에 이렇게 치명적이구나 하는 것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정말 전광석화처럼 청와대가 움직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정무적 판단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 예를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이걸 넘겨받은 시점이 대략 작년 11월 한 20일에서 30일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 넘겨받았습니다. 넘겨받자마자 맨 처음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게 12월 4일입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거부했죠. 여기서부터 우선 청와대, 문재인 청와대는 튕기기 시작한 겁니다. 어? 이것들이 정말 우리를 수사하려고 해. 이건 수사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캥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월 4일날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그게 이제 불발로 끝나니까 12월 5일날 곧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지명합니다. 안 되겠다. 빨리 법무부 장관을 지명해서 법무부로 하여금 검찰을 견제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하루 만에 그런 판단을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마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선거개입 사건을 넘겨받으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중앙지검은 울산지검과는 아무래도 수사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긴장을 하고 아마 법무부 후임 법무부 장관을 빨리 지명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사실은 당분간 후임 법무부 장관을 공석으로 남겨둔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 안 되겠다 싶어서 서둘러서 했다는 거 그게 12월 5일을 지명했죠. 그런데 지명하자마자 이제 12월 11일 날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를 냅니다. 그리고서 바로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다음 날인가 이게 지금 12일인지 13일인지 약간 엇갈리는데 법무부 차관 그러니까 그때는 장관 대행이었죠. 그 사람을 불러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이거 월권입니다. 왜냐하면 장관이 되지도 않았는데 업무보고도 받는다는 얘기죠. 제가 추정컨대 그때 아마 인사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와대 관련한 수사팀 이거 해체 수준의 인사를 해야 되겠다. 그걸 지시했을 가능성. 그때 김오수 법무부 차관 그러니까 장관 대행과 그것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거 나중에 이제 수사하면 나오겠지만 그 내용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서둘렀다는 얘기죠. 급했다 이거 급했다. 그러고서 실질적으로 12월 30일에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청문회를 하자마자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다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12월 30일에 인사청문 회를 했는데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2, 3일 뒤에 재송부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야 이 협상 뭐 이런 걸 좀 봐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연말 아닙니까? 12월 30일이면. 그런데 바로 다음날 재송부 요청을 하는데 재송부 요청은 대개 법률에 보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재송부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딱 하루 줍니다. 사실상 하루. 12월 31일 날 재송부 요청을 해가면서 1월 1일까지 답변을 달라. 바로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임명을 언제 했느냐? 1월 2일 날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이만큼 급했다는 겁니다. 작전하듯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을 했다. 그건 급하다. 그런데 1월 2일 날 임명을 받은 사람이 검찰 잘 알지도 못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잘 아시지만 판사 출신입니다. 거기에다가 정치만 지금 십수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을 어떻게 합니까? 더군다나 검찰 인사할 정도의 수준 전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개의 법무부 장관이 검찰 출신이 임명이 되더라도 대개는
한 달은 지나서 이렇게 뭔가 업무 현황 파악을 하고 더군다나 인사라는 거는 인사가 법무행정의 꽃입니다. 그러면 누가 어디에 가는 것이 적합하냐 하는 것을 상세히 파악한 다음에 인사를 해야 그게 적재적소 인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1월 2일 날 임명되자마자 1월 8일 날 청와대 연관된 수사를 하는 수사팀을 거의 해체하는 수준의 검사장급 인사를 합니다. 전광석화처럼 서둘렀다. 왜 그러냐? 급하니까. 급하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급하니까. 그래서 1월 8일 날 이른바 1차 학살 인사를 하는 것이죠. 이때 청와대와 연관된 수사를 하는 3개의 수사팀을 거의 해체해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은 대검 공공수사부장이죠. 박찬호 검사장을 좌천시킵니다. 제주검사장으로. 그 다음에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이 사람은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그 다음에 유재수 감찰 중단 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 또 부산고검 수사권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시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서 수사하고 있던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으로 보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서울 동부지검에서 뭐 했습니까?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동부지검 지검장을 검찰국장으로 보냅니다. 이거는 이릉 영전이지만 여하튼 동부지검장을 바꿨다는 점. 그리고 이 동부지검장은 호남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영전성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월 23일 날 또다시 중간 간부급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는데 이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사건의 중간 지휘자들을 다 바꿉니다. 한 사람만 빼놓고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죠. 이 사람은 아마 물타기용으로 놔둔 것으로 보입니다. 전원 교체했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의 상관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 그 다음에 중앙지검장 다 교체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두 개의 장벽을 지금 쌓아놓은 겁니다. 왜 이랬을까?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막아야 된다는 오로지 그 일념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게 제 진단입니다. 그래놓고 자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겹겹이 이 수사를 장벽을 쳐놨습니다. 그래놓고도 모자라서 건건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검 검찰총장을 견제하고 나섰고 심지어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할 때 날치기 기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날치기라니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절차 다 거쳤습니다. 대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2차장 검사까지 다 포함시킨 회의를 하고 대검의 공공수사부장까지 참석시켰는데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그 대검 공공수사부장도 찬성을 했습니다. 오로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만 반대한 그 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3명에 대한 기소가 있었던 것인데 이거를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하자 없습니다. 그런 주장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주장이죠. 그건 왜 그러냐? 이 수사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속전속결로 임명해서 수사팀을 해체하는 수준의 인사까지 간 여권 문재인 대통령 급했다. 뭐 때문에? 선거개입 의혹 수사가 청와대를 겨냥해서 점점 조여오니까 급했다. 그 다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온갖 여러 가지의 선거를 앞두고서 여러 가지 무리수를 지금 두고 있다. 이것도 왜 그러냐?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교감 아래 이 수사를 막아야 한다는 것 때문이다. 근데 저희가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한 저로서는 선거를 지금 석 달도 안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런 식의 정치적 부담을 지고 무리수를 두고서 선거 못 치른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런데도 여권이 했습니다. 왜?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드러났을 경우는 선거를 못 치르는 정도가 아니고 정권이 거의 무너질 지경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악은 피하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차악을 선택한 것이다. 그 차악은 무리수로 지금 선거를 못 치를 지경이 되더라도 그래도 검찰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선거 개입 의혹의 주범으로 기소해서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되는 것보다는 낫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나서 그 이후의 행동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최근 언행을 보면 아 여권이 얼마나 이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그 일념하에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남은 것은 이제 윤석열 검찰이 이 마지막 퍼즐을 맞춰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기소하는 것만 남았는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단 그것은 선거 이후로 미뤘다고 하죠. 그래서 선거 이후에 이게 정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동을 보면 앞으로는 물론이고 선거 이후에도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수사만은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거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